BTS 루키미 C의 왁스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제 옆에 오늘 이렇게 의자가 하나 더 있죠?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사상 최초 제 채널에 게스트가 옵니다! 소리 질러! 이분은 내가 진짜 꼭 모셔야겠다.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를 이번에는 썰을 싹 다 풀어드리겠다 하여 결심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불러볼게요. 네, 고양이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투자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마네킹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네킹입니다. 드디어 세라를 불렀습니다. 진짜 댓글에서 세라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오늘 다 풀고 갈게요, 제가. 진짜? 저 다 한 번도 푼 적이 없거든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예. 끝장나게 다 풀고 갑니다. 저희가 오늘 리뷰할 배틀은 노 리스펙 약자지목 배틀! 그리고 배틀 퍼포먼스! 예. 그래서 첫 번째 노 리스펙 지목 배틀부터 한번 리뷰를 해볼까 싶거든요? Come on!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와, 잠깐만, 그렇지, 가자. 가야 돼. 야, 잠시만, 나 한 번 끌고 올게. 여러분, 눈빛 보셨어요? 아니, 링이 솔직히 말하면 배틀을 처음 한다 했는데, 맞아. 시작하자마자 눈을 뒤집어 가가지고 하는 거 보고, 나 그때 조금, 아, 얘 좀. 왔다. 왔다. 진짜 칼 잡았다. 지금 하려고 한다. 맞아요. 딱 느낌 확 들었지. 저는 딱 눈빛이 돌변하자마자, 저랑 완전 비슷하다. 이걸 느꼈어요. 왜냐면은, 막 웃고 있다가 갑자기 음악 나오자마자, 이렇게 하니까, 그치? 와. 와, 잠깐만, 진짜! 자, 제가 끊고 가자! 나 근데 진짜! 저 근데 진짜 링이 왁킹 할 줄 몰랐어요. 진짜 왁킹 안 할 줄 알았어요. 오, 근데 나도 공감 안 할 줄 알았어. 그쵸? 저는 진짜 유연함으로 승부를 하자고 해가지고, 저 뭔가 유연한 거에 테크닉을 많이 넣어서 저를 압도할 줄 알았는데, 왁킹 하자마자? 허걱! 이러면서, 맞아, 어떡하지? 맞아, 맞아. 왁킹을 한다고? 대박! 이러면서 저 진짜 놀랐거든요. 세라야. 오, 화담이 세라야? 아니에요! 이거는 배틀이다! 그래, 배틀이지, 배틀이지. 이거 진짜 바퀴가 많이 흘러가지고. 근데 난 솔직히 이때 좀 궁금했어. 이게 걸잖아. 짜여진 건지, 리얼로 그냥 삘 꽂혀서 링이 했던 건지 난 이거 몰라. 근데 제 느낌은 제가 앞에서 봤을 때는 링이 약간 진짜 이게 프리스타일인 것 같은 게 엠마가 이거를 못 받아줘서 아 이게 진짜 얘가 프리스타일 하다가 나오는 느낌이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커스틴도 바로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역시 프리스타일은 여러분 즉흥입니다. 짜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땐 링도 처음에 분위기 잡으면서 왁킹을 하다가 뒤로 가서 멤버들이랑 분위기를 좀 끄집어 올리려고 맞아, 했던 맞아. 게 그게 좀 전략이 좋았어. 맞아. 야, 여기서 레이저가 나오네. 어머머머머. 상대방이 저한테 터치를 하면 진짜 이렇게 파고가지고. 예. 자, 일단. 와. 링도 진짜 잘했다. 맞아. 에너지가 진짜 좋다. 분위기를 잘 좋아서. 자, 이제 세라 한번 볼게요. 아, 내 노래다. 잠시만요. 저 시작 아직 한 걸음 됐는데요. 일단은 은지 언니, 그 다음에 시연 언니, 그대로 윤지. 저보다 바로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야, 네 노래다! 야! 야, 네 거다! 야, 네 잘 먹어라! 야, 네 거다! 네가 이겼다! 아직 저 하진 않았는데, 야, 네 노래다! 저 워킹밖에 안 걸었는데요? 아, 근데 나 그게 궁금해서 그거 들었어, 안 들었어? 진짜 하나도 안 들렸지. 너무 긴장돼가지고. 아니, 그니까 나 앞에서 너의 정면을 본데, 너는 평온의 표정이 그대 우리 뒤에서 막. 진짜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윤지가. 저는 이게 이제 리뷰로 올라오잖아요. 아, 웃겨. 아, 사람들이 자꾸 윤지 얘기하길래, 윤지 얘기를 왜 하지? 했는데 윤지가, 야, 네 노래다! 이러고 다시 들어와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어필했어요. 우리 분위기 들어오려고 했지. 그래서 이제, 세라가 딱 분위기 먹고 딱 들어가잖아요. 야. 야! 야, 이거 허벅지 근육 봐라. 막 막았다, 막혔다. 와. 와. 오마이갓이다. 진짜 오마이갓이다. 와. 어떡해. 와! 잠시만요. 자, 잠시만. 여기 뒤에 시간 언니 표정. 저 진짜 찐일 때만 봤는 거. 이거 아마 그, 너 이거.
나나? 어, 나나? 했을 때도 나 뒤에서 이러고 있었어. 보면은, 앞에 영상 보면 알겠지만, 보통 맞아요. 사람이 다리 하나 들고, 내리고, 그냥 들고, 내리고, 사이드킥 정도만 하잖아요. 세라노 올려서, 이 발목 컨트롤까지라고, 여기서 돌리기까지 하거든요. 가시가. 그 가시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레그 컨트롤. 레그. 어. 레그랑 풋 컨트롤이 어메이징 합니다. 아, 제가 열심히 그냥 눈이 돌았어요. 왜냐면 왜 돌았냐면 그때 우리 대기를 한 얼마나 했죠? 제가 12시간과 14시간 사이에 진짜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땀을 흘리는 상황인데 저는 너무 추워가지고 오들오들한 거예요. 근데 저 진짜 거짓말 아니고 꼴찌로 불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웃겨. 이러고 마네킹 그 슬로우 던지고 그냥 나간 거예요. 예스. 그렇게 아무것도 몸이 안 푼 상태에서 이렇게 했답니다. 나는 그래서 이 퀄을 보여주기 너무 대단한 거야. 몸을 풀다가 가면은 어 역시 세라다 할 텐데 이거는 역시 세라 아니라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던? 근데 사실 이 포인트가 있어요. 뭔데? 왜냐면 링이 저를 터치를 해서 그래요. 아 그래서 빵이 나와? 그러니까 저는 엉덩이 터치가 들어왔잖아요. 어. 거기서 이제 제가 아 나를 터치를 했네 하자마자 이게 온 것 같아. 그렇지.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배틀은 춤으로 진짜 배틀을 하는 거지 진짜 열받았다고 진짜 이씨 맞아, 아니라 맞아, 진짜. 그냥 그 배틀러의 좋은 그 엔돌핀이 솟았다라고 할까? 맞아, 맞아. 어, 약간 딱 그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땀이나. 나 솔직히 여기서 다리 내릴 줄 알았어. 근데 안 내리더라고. 내가 턴까지 주고. 나이 내릴 줄 알았는데 스키즈를 안 맞나 찾은 거 보고. 끝났다. 여러분 이거 보고 세라 몇 천 동안 다리 들었는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강한 테크닉 속에 약간 이렇게 잔잔하게 깔아주는 이 센스, 간지, 엣지 이거를 살려줬잖아. 이게 하이 퀄리티인 건데 저번에 그 레바 때 말씀드렸죠? 세라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싹 다 프리스타일입니까? 네. 진짜 짜여 중에 1도 없다? 진짜 1도 없고 저 진짜 이렇게 다리 오래 버틴 거를 배틀에서 이게 진짜 제일 길 거예요. 오~ 그리고 이거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는 거 그거 진짜 한 번도 꽂힌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날 진짜 꽂힌 거예요. 날이구나. 역시 괜히 천만 세라가 아니라 역시 마지막 순서에 불려가지고 역시 많은 라운드 한 나보다 한 번이 낫다. 집에 갈래? 근데 야, 여기 맞아. 여기서 뒤에서 한 방 더 나와요. 아! 야, 배틀러다. 와, 진 배틀러야. 야, 근데 난 이때 진짜 많이 놀랬어. 너가 오다가 약간 삐끗하면서 약간 넘어질 뻔 했잖아. 맞아요. 제 배틀 영상을 보시면 저 절대 플로우를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제가 하다가 제 다리에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걸리면 솔직히 약간 불안하고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마네킹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래! 이러고 넘어졌는데 이렇게 제가 그냥 단 한 번도 이 스킬을 한 적이 없어요. 진짜 레스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발끝에 불똥이 하나 탁 튀기면은 뭐라도 하게 된다고.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 이 가운데를 봐버렸거든요. 아 돌다가 하필 타이밍이 눈에 보인겨. 네. 그러니까 이것도 타이밍이야. 진짜 이거를 진짜 다리 사이에 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돌았는데 링 다리 앞에 있는데 얘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렇지. 다음에 보시면 압니다. Yes, let's go. 딴딴 아 깔끔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세라 춤의 장점이 깔끔함이 좀 세다고 생각해. 저는 진짜 깔끔하게 안 추면 화가 나요, 제 스스로가. 이게 사실 음악이 지금 3, 2, 1이 끝났잖아요. 제 그 딱 사상이 음악이 안 끊겼는데 그냥 이렇게 어물쩡하게 들어오는 걸 진짜 싫어해서 인정. 진짜 저는 마지막까지 딱 내 걸 보여주고 들어와야 이게 진짜 내 무브가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완벽하다. 제가 이렇게 하고 딱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 저는 이런 배틀러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만났나 봐요. 여러분 세라랑 저랑 배틀한 거 보면 알겠지만 끝까지 안 들어갈 걸? 절대 안 들어가. 둘 다 내 상대방도 강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쉽사리 1초라도 줄 수가 없죠. 절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이날 딱 사실 비하인드가 있어. 마네킹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 어? 잠시만요. 기다려. 저희가 사실 이게 방송이 나갔을 때 계속 마네킹이 지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팀에 누군가가 지거나 혹은 누군가가 건드려서 만약에 화가 나 있다. 근데 저는 그걸 진짜 못 참아요. 그렇지. 우리 가족도 못 건드리지. 제가 진짜 제 순서가 오자마자 나 진짜 이거 승패 가져가야 되고 언니들의 그 복수를 내가 해주고 말 것이다. 이래서 진짜 눈이 뒤집힌 것 같아요. 든든하다 막내. 처음으로. 말해보나. 진짜 든든하다 우리 막내씨 너무 든든하다. 진짜 너무 최고. 네. 그래서 이겼을 때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겨서 보다기보다는 이 팀의 승점을 가져가는 게 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잘했어. 이렇게 하여 첫 번째 노우리스트의 약자 지목 배틀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화가극 배틀 퍼포먼스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바로 나오셨어. 아 진짜 배틀로 맞아. 진짜 깜짝 놀랐어. 바로 나오시잖아. 포켓이었지. 기대된다. 진짜 여기서 진짜 깜짝이야. 아, 진짜 거짓말이야. 진짜 거짓말. 저는 약간 손사래. 아 진짜 맞아, 진짜 팥죽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 퀄리티 넣는 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네. 근데 이거 퀄이 되게 좋은 상태에서 뭔가 정말 저는 정말 벌써 눈이 뒤집히셨다. 진짜 음악이랑 단 한 개도 엇나간 게 없었어요. 맞아 진짜 저도 이게 보면서 아 왔다. 아, 맞네. 그분 오셨다. 아, 그분이 오셨다. 아. 와, 진짜 말도 안 돼. 계속 유유유유유유유유 꺾어 드랍. 와. 오, 연습 진짜 많이 하셨구나. 진짜. 여러분, 여기서 눈치채셨나요? 여기서 과연 1대1 배틀 하는 상대방이 누군지 티 나셨나요? 저도 솔직히 옆에서 어 언니한테 이런 데가 옆으로 갔는데 한 명 옆에서 삐죽하고 한 명 나오거든요? 보세요. 봐봐. 세라 바로 막아버리잖아. 그러면 상대가 세라라는 거죠. 불러하려고! 진짜 배틀할 때는 선배 후배가 없죠. 아 나 진짜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아 근데 나는 이게 진짜 좋아. 내가 선배야 예를 들어. 네. 근데 진짜 영한 후배가 있으면 적당히 추는 선배님도 괜찮아. 진짜 맞아. 근데 저는 그런 마인드보다 진짜 같이 이게 나이 상관없이 경력 상관없이 이렇게 팍 불이 튀겨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리스펙이었어. 세라 화났어. 세라 화났어. 세라 화났어. 아 세라 간다. 이 노래는 한국 사람이면 모르면 간첩이지. 완전히. 아 나 세라가 잘 따라왔는데. 근데 나 이거 궁금한 게 이거 들어가자마자 프리스타일이었어 아니면은 약간 원래 하던 무빙 중에 하나인가?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날 역대 최초로 정말 떨렸어요. 아 그러면은 약자 지목 배틀보다 떨려? 아 진짜 저 토하는 줄 알았어. 저 진짜 그때 당시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대기실에서 말 한마디도 안 했고 저 진짜 언니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혼자 이렇게 벽에서 이렇게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 진짜 들어가기 직접까지도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 되는 거예요. 솔직히 부담감이 얼마나 세겠어. 네. 근데 딱 음악 듣자마자 사실 앞에를 보자마자 나 앞에 왜 봤지라는 생각을 진짜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럴 때 있어. 네. 딱 순간적으로 리아 언니를 보고 갔는데 갑자기 여기서 제가 이렇게 턴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하려는 의도 없이 그냥 들었는데 어라?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 어라? 님이 왔구나. 네. 그리고 심지어 연습할 때 단 한 번도 또 이걸 한 적이 없는데 사고 난 거야. 어라? 이게 맞네. 어라? 이런 거 실례했잖아. 왜냐면 나도 그 힙합을 본 것 같아. 어라? 근데 앞에 봤는데 어라? 어라? 어라 또 되네? 야 됐다 이러면서 날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배틀러들은 공감하는 게 춤을 추다 보면 한 번 해도 함성 소리 오잖아? 맞아요. 미로 붙여야겠다. 미로 붙여야겠다. 맞아 맞아 맞아. 나이스. 미쳤다. 너가 AI다 야. 그렇지! 한 번 여기 죽여줘야지. K-POP의 그 컬처를 보여줘야지. 그렇죠. 예스. 시그니처. So stable. Always. I'm a hill. 우리 그거. 예스. 와. 아 네. 자, 난 이거 할 줄 몰랐어. 나 솔직히. 자 여기서 해명하셔야 돼요. 저는 세라가 마지막에 다리를 찍고 바닥에 잘 안 내려가는 그녀가 또 내려갔어. 또 내려가서 거기서 기절하게.
삐를 주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해명하세요, 빨리. 진짜 이번에는 조금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생각 안 했냐면 사실 이게 힐이 원래 제가 신는 힐이 아니라 굽이 생각보다 9cm라는 그 힐에 엄청나게 저는 불안감이 너무 가득했는데 이제 앞에 시그니처가 꽂힌 거예요. 나이스. 그래서 일단은 그래 일단 해야겠다 던져야겠다 하고 탁탁을 했는데 다리가 벌려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벌할 수 없어. 맞아. 여기서 더 이상 내 다리가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 내려가야겠다 했는데 탁탁 하자마자 음악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세다의 말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거의 그거잖아. 아 이게 나올 줄 몰랐어요. 맞아, 내가 맞아. 이 무브를 할 줄 몰랐어요. 맞아, 근데 맞아. 음악이 맞아 떨어져요 맞아, 하는데 맞아. 여러분 근데 이거는 아 진짜 세다가 진짜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운이 좋으려면은 연습이 필요해. 아 맞아요.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가 바로 연습을 해야 어 이게 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 거지. 아 그냥 세다가 운이 좋아서 그냥 한 몇 년 쳤으니까 된다 이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무대 서보면 알 거야. 정말 머리가 하얘져요. 그리고 사람들의 함성 소리도 진짜 들릴까 말까 수준이에요. 너무 떨려서. 그렇죠, 그렇죠. 사실 앞에도 아브라카다브라 그 후렴 부분이 이렇게 대중성이 있는 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3초 생각했어요. 그 전에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제가 딱 거기서 근데 대중들이 있잖아. 근데 이 음악 알잖아. 아. 그럼 춤 알잖아. 그래서 아. 제가 이거를 같이 섞은 거예요. 워킹이랑. 똑똑하다. 똑똑해야 돼 역시 배틀러면 오, 똑똑해야 돼. 미쳤지? 이리하여 두 번째 퍼포먼스 배틀 리뷰도 끝이 났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세라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와 과연 우리가 어떤 감정이었고 이때는 분위기가 어땠는지 다 풀어드렸는데 그래도 저희가 말을 못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2라운드 끝나자마자 온몸에 힘이 다 풀렸어요. 긴장감이 진짜 너무 풀려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좀 다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맞아 맞아. 언니와 이제 윤지의 그 와킹의 면모를 제가 당당으로 보여줘야겠다는 그 생각에 일수 없대! 한국의 와커의 존심 보여줘야지! 와킹의 면모를 보여줘야 돼! 내가 지면 이제 어떡해. 어, 와시 언니랑 윤지를 보여야겠어. 그래 우리 나 우리겠잖아. 그치만 최종에 이제 와킹의 면모를 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잘했어. 정말 도전이었답니다. 진짜 맞아. 우리가 참 도전 많이 했어. 근데 생각해보면 수파하면서 우리는 더군다나 뭔가 코레오를 많이 하는 댄서이기보다 배틀을 많이 하는 댄서로서 안무적으로도 도전을 많이 했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힐을 정말 안 신는 진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힐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 그냥 운동화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안무를 하다 보니 힐을 신는 거에서 또 좀 도전이었고 근데 재밌었어요. 도전으로 인해 뭔가 배틀을 하면서 더 새로운 게 뭔가 많이 채워졌어요. 맞아 맞아. 그 약간 비하인드. 아무래도 단 한 번도 플로우를 안 내려간 사람이잖아요. 네. 어, 네네네. 근데 저는 노리스펙 그 약자 지목 배틀 때 시연이가 먼저 하셨고 제가 뒤에서 엄청 응원을 했는데 언니가 한번 이렇게 드랍을 했을 때 쿵소리가 났잖아요. 아 그래! 저 진짜 거짓말 치고 언니 다친 줄 알고 어떡하지? 진짜 큰일 났다. 이건 비상사태다 했는데 언니가 그냥 쿵소리가 나든 말든 플로우를 이어가는 거에 제가 진짜 너무 인상 깊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리스펙과 이 배틀 퍼포먼스에 더 플로우를 그냥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저 진짜 플로우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한다니까요? 어머어머 말 참 잘한다 야. 저희 진짜 기절했어요. 많기 전체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언니 다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야 이겨야지 배틀인데 언니 역시 제가 이렇게 또 배웠답니다. 저 넘어가는 게 맞아요. 저희 이제는 더 이상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날 것 같긴 해. 아니요? 근데 언니 그거 아세요? 뭐? 저 언니랑 16강, 8강, 4강 다 만났어요. 어? 그 이제 나머지 결승만 남았대요. 야, 그 결승인가 봐. 아, 맞다. 댓글 중에 이 수파 썰도 풀어달라는 게 많은데 우리 배틀 썰 진짜 그러니까. 많이 풀어달라 해.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싶다면 댓글 남기세요. 안 남긴다? 안 한다. 나 안 온다. 그래, 세라 보고 싶으면 빨리 댓글 달아라. 여러분 재밌었죠? 재밌었다? 네. 그리하여 오늘의 두 개의 배틀 리뷰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풀렸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세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왁시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마네킹의 왁시 세라였습니다. 안녕!